오, 장 회장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강 사장이던데 당연히 와야죠. 더구나 여기 순양은 제 고향이자 한때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아, 야, 이정의 신들린 연기 충무롱. 아니 저 망할 놈의 인간이 여기로 왜 왔다냐? 요즘 오빠와 같이 일한대. 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너희 아버지한테 해코지한 인간하고 오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 하나 없죠? 기다려. 오빠. 어, 채영이 왔냐?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은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채영이 네가 오프닝 무대니까 메이크업 다시 하고 의상 갈아입자. 알았어. 사회는 누가 봐요? 나하고 노단장이 직접 보기로 했어. 아니, 사회도 두 분이 보세요? 야, 옛날에는 우리가 다 했어. 정구는 노래까지 했다, 야. 야, 정구야. 말 나온 김에 너도 노래 하나 해라. 됐어. 네, 오셨어요. 예. 아,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형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벌써 기자들이랑 VIP 손님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래. 이정혜 씨는 왜 안 보입니까? 아, 윤 기자님 너 참. 히로인이 빨리 등장하는 거 봤어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늦는 거죠. 자, 자, 곧 도착할 겁니다. 잠시만요. 아, 이정혜 씨 왜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양 사장. 이정혜 씨 왜 안 오는 거야? 어? 아직 안 왔어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응?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정혜 씨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양 사장보다 먼저 출발했다는데 아, 이건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거 아닌지 걱정되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오산이야.
나 당신 강기태한테 못 보내. 아직 안 왔냐? 예. 그 더 이상 지체할 순 없는데 이거 어쩌냐? 일단 쇼를 먼저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기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기자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둘러대볼게. 향전 시사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와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사회의 사회를 맡게 된 빛나라 기획의 신정구 세븐스타 단장 노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사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 세븐스타와 빛나라 기획이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다 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극장에 가서 쇼도 보고 영화도 보던 시절이 있었죠.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특별 공연을 보시면서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댄싱 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유채연. 태순 씨, 이정혜 씨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혜는 못 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오는데 차수혁 씨가 정혜를 데리고 갔어요. 정혜는 안 간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납치한다시피 데려갔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거냐고요? 넌 이미 날 지옥으로 밀쳐버렸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겠어. 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게 바로 너야. 네 맘 한 조각이라도 잡아보려고
구걸하듯이 매달린 날 가차없이 버린 게 너라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군요. 날 속이고 바보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그래, 널 속였어. 그것 말고는 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든 하는 당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아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모르는군. 당신 말대로 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갖지 못해. 내가 널 버리지 않는 이상 넌 날 버릴 수 없어. 수혁 씨, 내가 무섭고 두렵다고 했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어떤 놈인지 앞으로 더 잘 알게 될 거야. 내 진심을 짓밟고 날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너도 강기태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즐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공연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숙향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회에 앞서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늘은 시사회를 먼저 하고 상영이 끝난 후에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성원 감독, 이정혜, 김성룡 주연 숙향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형님. 강 사장. 아니,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이 급하게 돼서 내려왔어. 무슨 일이야? 조명국이가 건달 동원에서 시사회 망치려고 수작 부리고 있어. 예? 별일 없지? 아직은. 형님, 빨리 경찰에 연락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알게 되면 세상 시끄러워지고 영화에도 타격을 입게 돼. 강 사장 말이 맞아. 애들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내가 막아볼게.
미안하고 밤새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난 저거 나누지 못한 망강이, 너 이 새끼야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뭐해? 쳐! 저희 계획을 알아채고 갔습니다. 저희 개자식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빨리 여기 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잡아둘 거예요? 네가 내 진심으로 할 때까지. 당신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있지. 온통
위선과 가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이 차수혁이한테도 진심이라는 게 있지. 이정혜를 사랑하는 거, 이정혜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 이정혜를 강기태한테만은 뺏기고 싶지 않은 거, 그게 내 진심이야. 근데 그 진심이 무시당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주 돌겠더라고. 내 안에 그런 광기가 잠자고 있는지 나도 몰랐어. 내가 어디까지 폭주를 할지, 나를 미치게 만든 당신과 강기태를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런던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 회장님을 스위스에서 뵙고 싶다고요. 스위스? 네. 그쪽에선 장 회장님께 전투기 설명도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의논하고 싶은가 봐요. 아, 그럼 가야지. 난 괜찮으니까 일정 잡도록 해요. 네. 아, 근데 정 장군이 자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최고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보면은 자넨 타고난 로비스트 같아. 응?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당연히 칭찬이지. 솔직히 이번 일은 나보다 자네가 정장군한테 직접 로비하는 게 잘 풀릴지 몰라. 정장군이 그만큼 자네를 잘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저를 잘 봐주신 건 고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기. 정장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정장군 온댄다. 누구랑? 누구랑 오는지는 말 안 했는데 내 생각엔 순전히 너 보러 오는 것 같아. 왜 그래? 그 양반이 너한테 관심 갖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건데 왠지 기분이 안 좋네.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위원장님이 계속 찾으셨어. 우리가 박 회장 작업한 걸 윤재훈이가 위원장님께 보고한 모양이야. 그 자식 그동안 하는 짓거리로 봐선 좋게 보고했을 리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죄송합니다. 막 찾아뵈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국그룹 박 회장은 어떻게 된 거야? 윤재훈이가 작업하고 있던 걸 자네가 가르쳤다는 게 사실이야? 일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그랬던 것뿐입니다. 왜? 일본 쪽하고 일이 잘 안 되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인 줄 알아? 일본 쪽하고 문제 생긴 거 다 알고 있어! 장철원 선배는
내가 당분간은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이야. 그 양반하고 갈등을 빚는 건 삼가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장 선배하고 약속 잡았으니까 자네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관계 개선해. 네. 그동안 자 실장이 실수한 건 장 선배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위원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자넨 앞으로 장 선배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드려. 이건 명령이야. 네. 이 친구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혹시라도 미흡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풀어주신 은혜는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전 먼저 일어날 테니까 장 선배가 필요한 건 차 실장하고 상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어이, 차수혁이 이제 현실을 좀 인식했나? 사태를 파악했냔 말이다. 네가 아무리 날 뛰어봤자 결국은 내 발 아래야. 괜히 내 성질 건드려서 내 발로 널 짓밟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한때 너의 재주와 능력을 아끼던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뭐 내가 말 안 해도 짐작하고 있을 텐데. 네가 강기태와 협상하던 모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면 돼. 아, 그리고 이거 검토했어? 아, 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응? 이정희 씨 왔어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말씀 나누세요. 야, 저 두 사람 도대체 뭐니? 그리고 이정희하고 차수혁 어떤 관계야? 거기다 아직도 강 사장한테 미련 못 버리는 너까지. 아유, 정말 어렵다, 어려워. 강 사장한테 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는 거야? 모르겠어. 옛날처럼 꽉 닫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가서면 뒤로 물러나 버리니까. 세상 남자들 맘 다 흔들어 놓는 네가 유독 강 사장 맘 어쩌지 못해 쩔쩔 매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 진짜. 시사회에 차질을 빚어서 미안해요.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으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계순 씨 얘기 들으니까 수혁이하고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정리가 쉽지 않네요. 미연 씨 만나서 다음 영화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어요. 이번에 시사회에 참석 못했으니까 서울 개봉과 무대 인사는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계약한 대로만 하면 돼. 더 애쓸 거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 기사 난 거. 날 배려해 준 건 고맙지만 다신 그러지 마. 괜히 나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괜한 오해까지 받는 거. 그거 원치 않아. 싶은 말을 못하고 왜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순양극장 되찾으면 나하고 단둘이 내가 주연한 영화를 보자고 했던 약속. 우리가 지금 서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난 정연한텐 다 잊혀진 약속인 줄 알았지.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한 약속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서류 검토가 끝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경고한 거 뭘로 들은 거야? 나 자극하지 말라고 했지. 그 손 놔. 넌 상관 마, 자식아. 이놈이 나한테 한 짓.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쌓인 감정대로면 나 너 죽여도 시원치 않아. 애써 참고 있으니까 제발 나 건들지 마라. 피차 갈 때까지 갔는데 참긴 뭘 참어. 자, 어디 한번 해봐. 너 이 새끼 정말! 희대 씨 제발요.